대세담론 정치와 과학의 융합 융합과학 시간입니다. 초파리 유전학자 자칭 고급 과학자 맞나요? 네. 김우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원래 김우재 교수님이 원래 뭐 여기저기 그 기고를 많이 하세요. 네, 네. 한겨레에도 기고하고 여기저기 네. 많은데 요즘 특히 글이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루에 3건의 글이 동시에 나온 날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한 6군데 정도 매체에 기고를 하는데 예. 어떤 날 이렇게 몰려요. 아, 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그 왜 제가 그 기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네. 최근에 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물론 뭐 못 보신 분들이 여기에는 대부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화제가 됐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2일 전에 쓴 칼럼이죠.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네. 이게 뭐 빨갱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거 원래 책 제목이에요. 아, 책 제목이에요 이게?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예. 쓴 책인데 예, 예. 책 제목이 레디컬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라는 책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댓글 보니까 네! 하고 뭐 손을 드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거 이 칼럼이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바퀴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전진하는 면도 있지만 아니 유치원 3법도 통과가 되고 우리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게 비관적이세요 교수님은? 저는 급진주의자이기 때문에 급진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좀 빠른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빠르게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아, 이제 급진주의가 보통 극단주의라는 말하고 헷갈리는데 예. 급진주의의 원래 본 영어 뜻은 레디컬이거든요. 레디컬. 예. 그러니까 레디컬이라는 건 원래 뿌리라는 뜻이에요. 레디컬, 레디우스 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본을 파고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의 근본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이 안철수 씨도 오신다고 하는데 예. 이런 분들이 정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참 궁금해요. 그 칼럼 네.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건가요? 그럼 안철수 씨 온다는데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칼럼에서 네. 이런 사실 미디어나 언론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이 굉장히 선정적으로 정치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항상 일면 탑에 나오잖아요. 예. 사실 저는 좀 그것도 불만인데 그러시군요.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과학은 맨날 저 뒤에 나오고 정치가 예.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를 굉장히 선정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정치가 진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정책 같은 건 실종이 되고 인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설전이 오간다든가 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발언이 자극적인 발언을 중계방송하듯이 하면서 네.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이런 정치를 언론이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사실은 급진주의자가 한국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겉보기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질과 행동과 실천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 뜻에서 쓴 칼럼인데요. 저 악플이 많이 달렸던데요. 악플이 뭐 엄청 달렸더라고요. 네. 네. 또 뭐 한 모 교수님이 이 칼럼을 또 본인이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본인의 페북에서 비판을 하셔가지고 아, 저는 못 봤는데. 아 예 네네. 예. 뭐 지읒 교수님께서 그 네, 저는 비판하셨더라고요. 제 앞에서 욕하지 않는 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운데요. 주제가 네. 대중은 무지한가. 이거를 들고 오셨는데 이게 네. 급진주의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칼럼에도 썼어요. 그 썼는데 그때 그 칼럼을 쓰면서 그 진중권 씨를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예. 진중권 씨한테 저격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요? 네. 아니 저격이 아니라 네, 그냥 네. 뭐 댓글을 저한테 다르셨다고요. 저한테. 그 저기 나오네요. 네, 저기 네. 그 페이스북 댓글에서 예, 예, 예. 그 굉장히 심한 말을 당로 당하셨던데. 아니, 네가 그래서 그 모양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 나이 저거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올드한 농객들이 자꾸 토론 프로그램 나오는 거 정말 좀 구태의연하다.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네. 이거 나는 이거 지금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지도 몰랐는데 네. 제가 제작진에게 숨기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뭐냐면은 취지를 얘기를 제가 이제 한국 기자협회 칼럼을 연재를 하는데 네. 1월 첫 칼럼이라서 네.
제가 이제 JTBC 토론회를 보고 정치개혁 토론회와 언론개혁 토론회를 보고 왜 십몇 년째 나오는 사람은 바뀌지가 않냐. 왜 전원책, 뭐 유시민,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 이 한국 언론의 토론 문화의 지체 현상이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의 지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행간은 예. 행간이라는 프로그램 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 그렇죠. 그 행간은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정확하게 깨뜨렸잖아요. 예. 그리고 니네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내가 나 같은 사람 나가도 시청률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나가면 노잼이고 재미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 밑에다가 굉장히 구차하게 예. 사과를 하셨더군요. 아니 사과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명. 해명이 아니라 되게 비굴하던데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레기가 될 겁니까 정말? 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저걸 보고 이 진중권이라는 분에게 예. 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예, 예. 저하고 저분의 첫 인연은 옛날에 안티조선 운동하실 때 예, 예. 저분이 이 과학에 관련 과학 지식에 관련된 논쟁에 굉장히 뛰어드신 적이 있어요. 예, 예. 왜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티조선 게시판에서 예. 뭐 과학이 절대적 지식인가 뭐 상대적 지식인가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중권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예, 예. 농객으로 커 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예. 뭐 비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드디어 흑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징조를 상징을 보고 있다가 예. 그래도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준식 대표가 이렇게 당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분이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비판할 의지가 없는데요. 예. 저분이 지금 그 특정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지지하는 분들을 문바 좀비 뭐 이렇게 불러요. 아 예 예 뭐 그런 표현들을 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최근에는 또 공지영 씨한테 문천지교 라고 라는 종교를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아냥과 사르카즘 뭐 예, 이런 거에 예. 굉장히 능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네. 불특정 다수를 비난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대중은 정말 무지한가라는 주제가 진중권 교수 전 교수의 어떤 이런 그 발언이나 이런 거를 계기로 한번 정말로 과학적으로 대중은 무지한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들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예. 따져도요. 예. 대중이 무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게 흘러온 과정을 보면 대중이 무지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진짜 저 아프리카의 원시인부터 이런 문명을 건설해가지고 물론 굉장히 힘든 것도 겪었지만 민주주의 이뤄내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대중은 개돼지다. 그분 다시 복직됐다는데 사실. 아 복직하셨나요 네네, 그분? 복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예. 이제 원래 그 기본적으로 이 진중권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분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를 보면 예.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죠.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미학과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당시 이제 586 지금은 그때는 386 지금은 586 지식인들의 어떤 계보를 잇는 분이에요. BTS 그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씨도 네. 서울대 미학과 나와서 진중권 교수랑 아마 잘 알 겁니다. 변희재 씨도 미학과 나왔어요. 아, 거기도 미학과 나왔군요. 네. 아, 그리고 저희랑 네. 동갑입니다. 아, 네. 네. 예, 근데 예. 이분이 약간 이 지식인 엘리트의 시대를 사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586 엘리트들의 사상은 우리가 대중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독재를 타도하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끌고 왜냐면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어떤 그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나 이런 어떤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예. 우리가 이끌고 대중은 따라온 그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선도를 먼저 이게 깨어있는 네. 엘리트들이 먼저 깃발을 들고 선도를 해나가면은 대중들은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하면 것이다.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일종의 계몽주의적인 예. 사상에 빠져 있었던 분이고 그거 아십니까? 한 지식인이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던 시기에 겪었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은 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지식인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굉장히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불특정 다수의 어떤 세력이 자신을 싫어하면 예. 그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 속에서 생각해 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대중은 무지한가 아닌가를 사실은 여기에서 뭐 결론을 내리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거니까, 대중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하나의 균일한 단,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날 테고, 그렇죠. 관심사도 차이가 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쫙 넓게 퍼져 있고,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기도 하고 큰 물결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를 하나의 어떤 뭐 그렇죠. 유기체처럼 보는 거가 조금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본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이분들을 뭐 좀비라고 부른다든가 뇌가 없다고 부른다든가 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을 때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B가 가지고 있지 않고 B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C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이 훨씬 더 현명하고 스마트하다라는 이미 발표가 있고, 우리가 예. 그거를 예전에 집단지성이라고 불렀었어요. 집단지성? 예. 예. 그리고 그 집단지성이라는 건 네트워크 이런 데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이미 댓글에서 이미 집단지성이 많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한때 떴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 요즘에 그 막 노란 딱지 붙이고 유튜브에서 광고주들이 광고 안 주는 거 아십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너무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막 부정적인 댓글을 단단 말이죠. 그리고 싫어요를 누르고 막 이러니까 광고주들이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는데도 광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광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보수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을 때까지는 예. 사람들이 막 욕했죠. 막 이런 보수 유튜버를 좋아하냐. 근데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에 어떤 거대한 어떤 이런 물결, 그러니까 민중의 물결은 결국에 상식을 찾아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위키백과 같은 걸 많이 보시죠. 위키백과 같은 데서 많이 정보 찾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기초적인 사실관계들은 많이 봅니다. 위키백과에는 아무런 룰도 없어요. 위키라는 거 써보셨습니까? 그건 정말 백지에다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막 한 시간 동안 써놓은 걸 누군가 갑자기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정보가 쌓이죠. 그리고 그 정보 때문에 브리타니카 같은 건 망했어요. 맞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브리타니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자유소프트웨어 운동도 그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이 모든 소스를 오픈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전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이런 게 모두 보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무지하지 않다. 시간을 주고 지켜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상식을 찾아 나간다. 어떤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신뢰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김우재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엘리트주의, 엘리트시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의 입장에 서서 어쨌든 시간은 걸리지만은, 아니면 우회할 수는 있지만은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네. 대중들은 거의 뭐 공중들은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 이념 중은 민중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예. 이제 아나키즘이죠. 아나키즘. 혹은 급진주의라고 예,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거 아십니까? 그 진중권 씨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운동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자잖아요. 지금 뭐 NL이나 PD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NL을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한국에는 아나키즘이 거의 없어요. 예. 아나키즘 맞습니다. 세력, 예. 아나키즘 원래 세력을 만들지도 않지만 옛날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나키즘이 하나의 큰 조류였는데 예. 스페인 맞습니다. 내전이나 이걸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맞아요. 근데 예. 그 아나키즘적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민중을 혐오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급진주의자 일어나라는 칼럼에도 썼지만 예.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아주 급진적인 좌파였고 아나키스트였거든요. 이분이 1930년대에 그 마피아가 활동하는 시카고에서 예. 그 빈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시 빈민운동.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을 했던 오바마랑 예.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했던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에요. 실질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사울 알렌스키의 활동을 갖고 논문을 썼습니다. 진짜 그래요? 도시 빈민 운동 있잖아요. 구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박사 논문을 쓸 때 사울 알렌스키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사울 알렌스키가 급진주의자고 아나키스트에 가깝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바마는 실제로 사울 알렌스키가 만들었던 조직에 들어가서
빈민운동을 하다가 주지사가 됐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도 그분 밑에 들어가면 정치인 될 수 있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아, 안타깝네요.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 말을 좀 진중권 씨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급진주의자는 인민의 도덕적 타락과 내면의 사악함을 혐오하지 않는다. 아. 지금 진중권 씨가 혐오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멋있는데 급진주의자는 인민 대중이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정말 이상한 세상에서도 고결함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에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사람들이 서민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얼마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어디 가서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법 잘 지키면서 살죠. 대부분 서민들은. 그게 민중이 개돼지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아니죠. 그러다가도 이분들이 예.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급진주의자는 이런 사람들의 고결함을 오히려 칭송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어느 순간 이 잠재력들이 폭발을 한 모순의 뭐 어떤 뭐 이런 그렇죠. 임계점에 다다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급진주의자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지 그 사람들 본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중권 씨 그 제가 이 책을 좀 읽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은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주옥 같거든요. 두 분이 싸우세요. 저는 아직 함께 계시려니까 뭐 보내시는 말. 아니 이미 구차하게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사과한 게 아니라 해명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말 와 사람은 이렇게 이. 왜곡은 기레기들이 하는 건데 지금 네. 자 저는 사실은 이 표현을 보면서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울 알린스키의 이 표현 네. 인민의 도덕적 타락과 내면의 사악함을 혐오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부산에 계속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네. 가서 계속 낙선을 했는데 네. 지고 또 졌는데 막 다들 울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의원이 농부는 밭에 탓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인민의 도덕적 타락과 내면의 사악함을 혐오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살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오면서 예. 또 페이스북을 봤더니 진중권 씨가 김어준 씨가 무슨 뭘 하면서 돈을 착복했다 이런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적으로 상정하고 그 사람들을 저격하는 글을 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한테 묻고 싶은 게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투쟁을 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사태에서. 근데 그런 싸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편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싸움의 목적이 좀 더 숭고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봉주를 이기고 진중권을 이기고 공지영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내 싸움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궁서체로 예.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뭐 이분의 발언에 관심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기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얼마 전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 이제 전 의원 정책위원장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랄함이 정당함을 뒷받침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진 교수님이 이 방송 혹시 보신다라면은 뭐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진 교수님 모시고 또 뭐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뭐 나중에... 모시려고 그렇게 댓글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좀 제발 좀 음모론 좀 하지 음모론. 조회수 좀 한 100만 올려보려고.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혜영님인 김우재 교수님 헤어스타일 바뀌니 핸섬해지셨네요라고 다 박혜영님 제가 잘 아는 그 박혜영님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람 잘못 보시네요, 박혜영님. 굉장히. 예. 저는 파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최근에 참 하얼빈 대학으로 가셨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자유롭게 연구할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SNS에 제가 하얼빈 대학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비를 받고 가게 됐습니다. 3월부터 가는데요. 그 하얼빈 대학에서 이제 한국 대학원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달라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 한국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거든요. 저처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제가 정말 연봉도 많이 드리고 월급도 많이 드리고 저랑 같이
초파리와 꿀벌을 연구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제가 가도 되나요? 초파리. 저기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아니, 인터뷰해서. 잠깐만. CHHYOKLE 이분은 누구길래 저기에서. 저기 PD님도 저한테 지원하고 싶으세요. 저거 지금 우리 담당 PD군요. 왜냐면 저희가 엔지니어가 필요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계도 다룰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PD. 제가 초파리한테 가. 제가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 두 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주시고요. 예, 알겠어. 언제 그럼 그 하얼빈 대학으로 가시나요? 3월부터 가는데요. 예. 이제는 한국이랑 가까워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방송은 계속 하시나요, 저희? 방송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요즘 추진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경기도하고 뭘 하고 있는데요. 예. 타운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얘기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은 무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급진주의적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 초파리 유전학자, 이제는 하얼빈대 교수, 하얼빈 공과대학 교수가 된 김우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